편지랑 함께요. 반갑습니다. 아이고 우리 뭐 오래된 친구들 이제 그동안 기본 강의에서 못 봤던 친구들이 이제 따라와 있으니까 아이고 마음이 한결 좀 편안해지네요. 사람은 묵을수록 좋은 거야. 오래될수록. 어? 그쵸? 아니에요. 맞잖아. 오래될수록 좋잖아. 사람들 중에는 이제 새로운 사람들을 계속 만나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기존에 있던 사람들의 관계를 더 깊이 있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저는 이제 깊이 있게 하는 그런 부류에 들어가는 새로운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을 좀 잘 못하고 하여튼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래됐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가야 되겠죠. 계속 여기 있으시면 안 돼요. 여기 뭘 좋다고 계속 있노. 중경에 가요. 중경에. 그리고 빨리 이제 현직에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이번에 이제 2차 데뷔니까요. 2차 뭐 우리 8월 말에 있잖아요. 꼭 합격하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시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다짐만 좀 하고 이제 지금 바로 신행을 할 건데, 이게 잔소리. 내가 이제 절대로 중간에 안 할게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데, 일단은 마음가짐부터 시작하는 건 맞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러니까 내가 합격을 못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조금이라도 하시면 합격 못합니다, 여러분. 완전히 100%를 하기는 어렵지만 한 7, 80%는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의구심을 갖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한 암시를 계속하세요. 사람은 그냥 내버려두면 부정적인 생각을 합니다. 저도 부정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하는데요. 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도 저도 뭐 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할 수 있다 하면서도 안 될 수 있다는 생각이 군데군데 들어옵니다. 그런데 최대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인간이라면 그렇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합격이라는 것은 상당한 경쟁을 뚫고 이제 얻는 거잖아요. 그 중간중간 하기 싫고 또 뭐 의구심이 들기도 하는데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좋은 생각들, 꼭 합격한다는 그런 생각, 합격했을 때 그 뿌듯함 이런 것들 항상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하세요. 그리고 지금 남아있는 기간이 길지 않습니다. 이런 8월 말이면 정말 길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정말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소송법은 이 책 한 권 여러분 달달달달 하시면 문제 푸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거는 변호사 시험까지 커버가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 변호사도 붙여놨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변호사는 이제 이해가 되어 있어야 사례를 푸니까 7급 다 됩니다. 경찰 채용 당연히 다 되죠. 그러니까 이 책 하나만 확실하게 떼겠다는 생각하시면 되죠. 단 이게 핵심 요약집이다 보니까 이 안에 있는 내용은 그다지 버릴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이전의 특강은 제가 제 욕심이 있어가지고요. 여러분 시험장에 들어가서 지문 한 개도 못 본 지문이 없게끔 만들어주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제한테 잡혀있는 시간을 넘어서서 막 좀 더 길게 하기도 하고 보강을 잡아서 하기도 하고 했는데요. 싫어하신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그리고 뒷부분은 사실 우리 증거법 뒤에 출제되는 영역이 몇 군데 안 되거든요. 기본 강의에서 그것만 잡아주잖아요. 물론 판례는 다 못하지만. 그런데 이게 2단계 강의다 보니까 좀 C급 내용들까지 구석구석 좀 잡아주는 이런 경향이 다분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내가 생각해보면 여러분 다섯 과목을 하시고 아무리 2단계 강의라 하더라도 아직 안 돼 있는 친구들도 들어있고 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C급 같은 것은 좀 비중이 낮은 C급 있죠. 가능성이 높은 C급은 하겠지만 비중이 좀 낮은 C급은 이런 보고 한번 보시라고 하고 그냥 넘어갈게요. 아시겠죠? 핵심 요약집이지만 그렇게 해서 넘어가겠다고요. 넘어가고 혹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 정말 나는 실력이 있어서 충분히 다 점검했고 이런 완전히 비중이 낮은 C급도 한번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따로 이제 그 강의만 찍어서 여러분이 좀 볼 수 있게끔 차라리 오히려 그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비중이 낮은 C급은 다 제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한번 읽어보는 선에서 하라라고 하고 넘어갈게요.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 위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러분 우리 기본 강의 있잖아요. 기본 강의에서 했던 개념들 다 정리를 할 건데 좀 쉬운 주제들은 정말 빠르게 치고 넘어갈 겁니다. 그 이유 왜 이런 결론에 도달했는가 이유도 설명 안 할 거예요. 알겠죠? 아주 쉬운 내용들은. 기본 이론 강의에서 했던 내용들은. 그리고 기본 이론에서 했지만 조금 여러분들이 힘들어 할 수 있겠다는 주제는 조금 속도를 늦춰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기본 이론에서 안 했던 판례들. 이 판례들은 물론 속도를 늦춰서 설명을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제 그렇게 나갈게요. 방향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문제는 시험은 제가 고민해 볼게요. 시험을 치게 되면 시간을 잡아먹어요. 그래서 5시 한 50분이나 이렇게 저도 10분 양보하고 여러분도 10분 양보해가지고 5시 50분 시험을 보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은데
그것을 매주 매주 칠지 이것은 제가 조금 한번 고민해보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아시겠죠? 자, 그럼 바로 들어가죠. 자, 강의 계획서 나눠드렸는데요. 그 강의 계획서 입각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보강 입시 끝날 거니까요. 최대한. 못하면 어떻게 할 거냐? 못하면 뭐 안 할 겁니다. 자, 됐죠. 자, 그러면 들어가죠. 22페이지부터 보세요. 아, 그리고 한 가지 이제 금경 사건 조정 있잖아요. 그리고 공수처법, 형소법 이게 개정된 거 이거 반영을 했습니다. 이게 공포가 되었고 아직 시행 시기는 미정이지만 이 공포가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전법 규정 있잖아요. 이 공포가 되었고 앞으로 이렇게 바뀔 건데 그 이전법 규정이 나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전법 규정에 들어가는 위치는 이전법 규정을 다 없애버렸습니다. 그냥 그리고 개정법으로 다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이 개정법은 지금 현재 시행에 들어간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수학 지위에 관한 내용이 지금 이게 이제 없어졌고요. 이미 공포화됐는데 이전에 지위에 관한 내용을 물어본다면 그 사람이 아주 이상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상한 사람이 출제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단은 개정법 내용은 여러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알고는 있어야 돼. 1차에도 한 문 정도로 나올 것 같습니다. 너무 중요한 개정이니까요. 경찰은 오랜 수건이 오랜 소원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번에 동영에도 1차에 다 문제를 다 반영을 해서 넣어두었거든요. 동영모의고사에도. 그래서 일단은 지금 그게 다 반영이 돼 있으니까 그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거는 개정법 내용이라는 것을 위에 멘트도 있습니다. 아직 시행 미정이라고. 개정법에 입각해가지고 제가 강의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개정법 내용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그럼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22페이지. 예, 수사라는 것의 의의. 예, 수사부터 들어갑니다. 수사, 기소, 공판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자, 수사. 수사라는 것은 범죄죠. 그리고 쭉 가면 범인이고요. 그리고 증거죠. 증거죠. 발견 확보하는 수사기관 활동입니다. 끝. 그 다음에 수사기관과 피의자. 수사기관의 활동이죠. 그 수사기관에 누가 있다고요? 검사하고 사법, 경찰, 관리. 근데 이제 시행 미정이지만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 밑에 한번 보세요. 조문. 검사의 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이전에도 이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수사하여야 한다가 뭐 수사한다 이 정도 바뀐 것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검찰청법 4조는 검사가 수사를 할 수 있는 대상 범죄에 제한이 있습니다. 어떤 범죄로요?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라서 다음 각호의 직무와 근한이 있다라고 했고 1호를 보세요. 범죄 수사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공소 제기라고 되어 있고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는 다음 각목과 같다라고 해서 그 가목, 나목, 다목이 있죠.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라고요. 검사가 1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사건은 그 대상 범죄가 이렇게 제한이 있다는 겁니다. 이 범죄만 검사가 1차적으로 수사를 하는 거예요. 이 범죄 이외에 나머지 범죄는 1차적으로 누가 수사한다고요? 경찰이요. 경찰이요. 정말 이거는 정말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거 이것을 이루어내는 이 과정이. 정말 경찰은 지금은 엄청나게 정말 좋아할 만한 일인데 마냥 좋아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이건 정말 잘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자, 보세요. 검사가 수사할 수 있는 사건은 범죄 사고, 공소 제기, 그리고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밑에 이제 대상 범죄 다음 각목과 같아 있는데요. 그 과목 보세요. 부패 범죄, 경제 범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 방위 사업 범죄, 대형 참사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이 범죄로 한정해서 검사가 1차 기소 사건을 가지고 있는다는 거죠. 자, 그 밑에 이제 나목은요.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 경찰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경찰 공무원이 수사하는 것보다는 검사가 수사하는 것이 더 낫겠다는 판단이 충분히 할 수는 있다 그죠? 그다음에 과목 그리고 나목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사법경찰관이 이제 수사를 끝내고 검사에게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자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까지도 이제 송치를 했고요. 그 송치한 범죄와 관련해서 예, 검사가 인지한 범죄까지도 예,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되겠네요. 그 나머지 내용들은 그다지 뭐 볼 내용은 없어요. 자, 그러니까 검사가 1차적으로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가 그 과목에 나와 있는 거 있죠. 그리고 과목, 나목 정도는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면 돼요. 그다음 밑에 197조 수사기관에 사법경찰관리가 있죠. 이거는 이전에도 있었던 조문입니다.
위치만 바뀐 거예요. 자, 1항에 자, 원래는 앞에 이제 수사관이 있었는데 원래 수사관 제도는 지금 없었거든요. 근데 그거 뺐습니다. 빼고 이제 수사관 날라가고 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자, 이네들 사법 경찰관이죠. 여러분 그 작년 2차에 여기 경위 다음에 경사를 집어넣어서 여러분 시험에 나왔죠. 경사는 사법 경찰관이 아닙니다. 뭐 경위부터 경무관까지가 사법 경찰관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기본적으로 여러분 다 알고 있으시잖아요. 실수하지 마시라고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를 수사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2항에 경사, 경장, 순경은 뭐 사법경찰입니다. 수사를 보조하도록 되어 있죠. 그러면 이제 경사, 그리고 경장, 순경은 보조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보조만 하고 실제 사법경찰이가 수사를 못하느냐? 할 수 있다는 결론이죠. 뭐 사법경찰관의 사무직업 지위에서 수사권한이 있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좀 이따 볼 거예요. 그 다음에 245조 9 검찰청 직원. 자, 검찰청 직원으로서 사법경찰 관리 직무를 행하는 자와 그 직무 범위는 법률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 밑에 자, 2항에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검사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뭐 우리 검찰청 직원이니까 당연히 검사의 지휘를 받아서 수사를 하겠죠. 그죠? 그리고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뭐 보조를 하게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사법경찰리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보조. 사법경찰관 직무를 행하는 검찰청 직원은 수사를 하되 검사의 지휘를 받게끔 이렇게. 그리고 그 밑에 이제 검찰청법 46조에 이런 내용들은 그냥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굳이 뭐 보지 않으셔도 됩니다. 한번 보시려고 하면 여러분 읽어보시고요. 그렇지 않으면 넘어가셔도 돼요. 그 다음 검찰청법 47조도 마찬가지고요. 자, 밑에 245조의 10 보세요. 특별사법경찰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산림회사, 전매, 세무, 군수사기관 그 밖에 특별한 사항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 직무를 행할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직무 범위는 법률에 정한다. 이거는 이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이전부터. 이게 특별사법경찰관리. 근데 2항 보세요. 2항. 자, 지금 이제 여러분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전에는 여러분 이전에는 모든 수사에 있어서 특별사법경찰관리뿐만 아니라 일반사법경찰관리도 모든 수사의 검사를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었죠. 근데 지금은요 뭐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습니다. 좀 이따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특별사법경찰관리는 여전히 검사의 지휘를 받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세요. 알겠죠?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건. 그 다음에 3항에 특별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는 때 범인 범죄 증거에 관하여 수사를 진행해야 한다.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을 하면요 일단은 수사를 개시 진행하라고요. 그런데 검사 지휘 받는다는 거죠. 검사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되는 거예요.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세요. 4항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 지휘가 있을 때 이에 따라라. 지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법무부령으로 정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건 뭐 중요치 않고요. 그리고 이제 5항에 특별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고요? 지휘를 하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사법경찰관리가 수사를 한 때는 지체 없이 사건을 송치하고 그리고 관계서류 점검물을 송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됐습니다. 이 정도 한번 보세요. 이런 내용들이 이전에는 일반사법경찰관리에게도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됐던 것이 일반사법경찰관리는 빠지고 뭐 특별사법경찰관리만 검사의 지휘를 받게끔 되어 있고 사건을 송치하고 서류 송부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됐죠? 아, 이제는 일반사법경찰관리한테 다 적용되는 것이 지금은 특별사법경찰관리만 검사의 지휘를 받는구나. 일반사법경찰관리는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는구나.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이제 사법경찰관 사무직업으로 들어가죠. 이 판례는 출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법경찰리가 사법경찰관의 사무직업 지휘에 수사할 수 있는가? 있다. 이게 판례죠. 넘어가고. 자, 그 다음 수사기관의 직무관할구역. 수사기관의 직무관할구역 있죠. 그렇죠? 그런데 관할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수사를 할 수 있는데 다 뭐는 필요합니까? 보고는 해야 된다 있죠. 그래서 그 조문에 보고라는 글자가 보일 겁니다. 이 정도만 간단하게 보시면 되고. 자, 밑에 이제 검사하고 사법경찰관리의 관계가 나옵니다.
검사하고 사법경찰 관리의 관계는 이전에 뭐였어요? 지휘감독 관계죠. 지금 현재 법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모든 사이 검사를 지휘를 받는다. 지휘가 있으면 이에 따르게끔 돼 있죠. 지금 현재 뭐 유한법은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바뀐다고요? 어떻게 바뀐다고요? 자, 밑에 195조. 검사, 사격, 경찰관은 수사 그리고 공소제기, 공소유지에 관하여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뭐 협력관계로 바뀌었습니다. 협력관계로 바뀌었어요. 짠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 보는 순간. 지휘감독관계에서 지휘가 있으면 따라야 되고, 그런데 협력해야 한다. 이거 보는 순간 마음이 좀 뭉클해지지 않아요? 안아요? 큰일 날 사람들이네. 자, 협력해야 한다. 자, 그 다음 2항이요. 1항에 따른 수사를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건 중요치 않고요. 그 밑에 이제 자, 협력관계로 바뀌었지만 여러분, 예, 보안수사 요구하고 그 다음 페이지에 시정조치 요구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거 좀 잘 봐두셔야 돼요. 자, 뭐냐? 이제 들어가 볼게요. 1항.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보안수사를 언제요? 언제 보안수사를 요구한다고요, 검사가? 송치 사건의 공색 여부. 이제 사경이 이제 수사를 1차적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것을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를 했잖아요. 근데 송치한 사건을 이제 수사기관이 2차적으로 보충적으로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공소 제기를 하려고 하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공소 제기 여부 결정을 할 때 또 공소를 제기한 뒤에 그 제기한 공소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계속 좀 뒷받침되어지는 내용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정에서 피고인 측이 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설득력이 있고 이걸 깨기 위한 뭔가 또 증거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수사가. 그래야만 공소 제기한 것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 보안 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2호에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 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자, 이게 뭐냐 하니까 영장 청구 권한은요, 우리 헌법에서 검사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견인이 되지 않은 한 사경이 직접 영장을 법원에 청구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자, 헌법 때문에 영장을 청구해 달라고 검사에게 사경은 신청밖에 못 합니다. 신청을 했는데 영장을 청구할 때는 충분히 소명이 돼야 되잖아요. 영장 청구 어떤 사유들이. 그런데 뭔가 부족한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검사는 보안수사를 요구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됐죠? 근데 보안수사를 요구했는데 보안수사를 하지 않는 경우가 이제 문제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경우가 나오고요. 자, 보안수사를 하면 그러면 그 결과는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이제 밑에 따라 나오겠죠? 보시죠. 자, 2항. 사법경찰관은 1항에 요구했을 때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행을 하는 게 맞겠죠. 그리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보안수사를 요구했으니까 정당한 이유가 없다면 이행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그 결과는 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 다음에 3항에 자, 검찰총장 또는 각각 검찰청 검사장은 사경관이 정당한 이유 없이 1항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 뭐 보안수사 요구를 했는데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할 거냐. 자, 권한 있는 사람에게 해당 사법경찰관의 직무 배제. 보안수사를 요구했는데 보안수사를 하지 않으니까 직무 배제를 요구한다는 거죠. 또 징계 요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 그 징계는 뭐 공무원 징계령 또는 경찰공무원 징계령에 따른다. 이런 것들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고요. 됐죠? 자, 보안수사 충분히 요구해야 되겠죠. 그죠? 이런 경우에는 공소제기 할지 말지를 결정할 때 뭔가 필요한 게 있으면 보안수사 요구하고, 공소제기한 거 유지할 때 필요한 거 있으면 보안수사 요구하고,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했는데 뭔가 부족한 게 있으면 보안수사 요구하고, 그러면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보안수사를 한 뒤에 그 결과를 통보하고, 보안수사를 하지 않으면 권한 있는 자에게 검찰총장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은 그 수사에서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도 있고 징계를 요구할 수도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어렵진 않죠. 자, 넘어가서 197조의 3, 시정조치 요구. 검사는 사법경찰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사법경찰관리가 1차적인 대부분의 범죄를 수사하게 되는데 지휘받지 않고요. 그런데 법령 위반이 있다는 겁니다. 법령 위반. 또 인권 침해한다는 거예요. 현저한 수사권의 남용이 의심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고가 있다는 거예요. 또 검사가 이것을 신고 없어도 지가 인식을 하게 된 경우에는 사경관에게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건 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사건 기록 등본을 등본이라는 것은 원본 내용을 그대로 복사한 거예요. 거의 원본과 동일하다는 인증을 한 셈이 등본이거든요. 등본에 송부를 요구할 수 있다. 됐죠? 자, 2항에 1항에 송부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 기록 등본을 송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요구를 하니까 보내줘야 되겠죠, 당연히. 자, 3항에 2항에 송부를 받은 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사법경찰관에게 시증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자, 등본을 송부를 요구했죠. 그러면 지체 없이 송부를 했죠. 살펴보니까 뭔가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 사건 남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검사는 시정 조치를 요구하겠죠. 그렇죠.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는 거고. 그러면 사항이에요. 사경관은 시정 조치 요구에 요구가 있는데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지체 없이 이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한다. 이 내용은 앞부분에 그 뭔데요? 보안사 요구하고 그대로 동일하죠. 보안사 요구해도 이렇게 해야 되고. 그다음 시정 조치를 요구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뭐 지체 없이 이행하는 거죠. 그리고 그 결과를 검사에게 통보하는 겁니다. 그러면 5항에 4항의 통보를 받은 검사는 3항에 따른 시정 조치 요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시정 조치 요구가 이행이 되지 않았다고 인정이 되는 거예요. 통보를 받았지만 뭐 검사가 시정 조치를 요구하면 사경이 이게 뭔 시정을 내가 뭔 인권 침해해? 내가 뭔 인권 침해? 뭔 법령 위반해? 이럴 수 있죠. 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분히. 그래서 오항 같은 경우가 있는 겁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되지 않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경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시정 조치 요구에서 넘어서서 이제는 사건 아예 송치하라고 요구한다는 겁니다. 왜? 송치를 받아서 지가 알려고요. 그래, 여러분, 사경이 1차 수사를 하지만 뭐 법령 위반이라든가 인권 침해라든가 사건 남용이 있으면 시정 조치를 요구하고, 근데 시정을 안 하거나 시정을 했다라고 통보하지만 시정이 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아예 사건 송치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송치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직까지 상당한 이제 미미한 어떤 그런 대립관계가 여전히 좀 있기는 합니다. 여기 잘 보시면 법령 위반이나 인권 침해라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모호한 경계선에 있을 수 있겠죠. 지금 정말 잘해야 됩니다. 지금 이게 시행에 들어갈 이 무렵에 경찰은 정말 경각심을 갖고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6항 보세요. 5항의 송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검사에게 사건을 무조건 송치해야 돼요. 송치할 수 있다가 아니고 송치해야 돼요. 그 다음 7항에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은 사법경찰 관리의 수사 과정에서 법령 위반 또는 인권 침해, 현저한 사건 남용이 있을 때 권한 있는 사람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요. 그 징계 절차는 공무원 징계령이나 자 경찰 공무원 징계령에 따릅니다. 됐죠? 징계 요구가 가능한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여러분 여기에서 그 방금 197조 2에 사망해 보세요. 사망 두 번째 줄에 보안 수사를 요구했을 때는 군에 있는 사람에게 직무 배제 또는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보안 수사의 경우에는 직무 배제를 요구할 수 있고 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시정 조치 요구 쪽에 가면은 뭐 좀 차이를 좀 보자고요. 뭐 어떤 것만 자 이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직무 배제는 없죠, 그죠? 그다음 8항에 자 사법경찰관은 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그러니까 사법경찰관이 1차적인 사건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피의자를 심문하기 전에 자 수사 과정에서 혹 우리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인권침해 현저한 사건에 남용이 있는 경우 검사에게 구제를 신청할 수 있음을 알려주도록 돼 있습니다. 여러분 나중에 이제 수사를 하실 때 이렇게 알려주라고요. 이 알려주지 않고 만약에 피의자 신문이 이루어지면 뭐 앞으로 이제 판례가 나오겠죠. 다 위수정이라고죠. 이렇게 그다음 197조 4 수사의 경합입니다. 이제 딱 그 조문 제목만 봐도 알 수 있겠죠. 이 수사가 경합한다는 것은 검사도 수사하고 그다음 경찰도 수사를 하는 이런 경우를 말하겠죠. 그죠? 그렇잖아요. 볼게요. 1항 검사는 사법경찰관과 동일한 범죄 사실을 수사하게 된 때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검사하고 사경이 동일한 범죄를 수사하게 된 때는 사경관에게 사건 송치를 요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검사에게 우선권을 주는 거죠. 됐죠? 자, 2항에 1항의 요구를 받은 사법경찰관은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해야 된다. 할 수 있다도 아니에요. 무조건 송치를 해야 돼요. 다만 검사가
자, 성취하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다만 이거 되게 중요해요. 다만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다만 검사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법원에다가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동일한 범죄 사실에 관하여 사경관이 영장을 신청한 경우에, 그러니까 사경이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검사에게 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영장에 기재된 범죄 사실을 계속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장을 사경이 검사에게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는 것은 사경의 수사가 상당히 진척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수사도 안 하고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하지는 않겠죠. 충분히 수사가 진행되고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그리고 영장 발부받을 그런 충분한 혐의가 있을 때, 우리 대인적 강제처분은 객관적 혐의거든요. 증거 충분히 확보돼 있어야 돼요. 수사가 상당 부분 진행됐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에 자, 그러니까 사경이 먼저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했다면 그때는 계속 수사가 가능한 거예요. 됐죠? 계속 수사할 수 있다. 자, 그럼 이건 정리를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검사하고 사경이, 이때는 검사에게 우선권을 줍니다. 검사 지체 없이 검사의 사건을 송치해야 돼요. 근데 송치하지 않고 사경이 계속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검사가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기 전에 사경이 아예 검사에게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먼저 했다면 그때는 계속 수사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게 수사가 경합하는 문제가 발생했을 때 경찰이 계속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자 한다, 좀 아주 미미한 어떤 그런 감정 대립이 있다, 이런 게 틀림없이 생길 겁니다. 군데군데 초기에 이런 경우에는 일단 이것도 문제가 돼요. 뭐 이런 것 때문에 영장을 먼저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무리하게 한다면 이것도 문제가 되겠죠, 그죠? 아직까지는 검사하고 상당한 이런 긴장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 내용 아시겠죠? 이 부분은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다음 221조 여부를 보세요. 자, 사경관이 신청한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입니다. 이게 상당히 지금도 많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경이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신청을 하면 이제 검사가 기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 이런 걸 둔다는 거죠. 뭐 검사가 사경관이 신청한 영장을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사경관은 계속적으로 지금 현재는 계속적으로 영장을 청구해달라고 계속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검사는 계속 기각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현재는 이런 모습은 정말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요 근래 막 계속 그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는 어떻게 할 거라고요? 검사 소속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대구에 뭐 사경이라고 한다면 검사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청구하지 않는다. 그러면 대구 고검에다가 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심의를 신청하는 거죠. 그러면 이항해요. 자, 이항에 관한 심의를 위해서 각 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위원회를 둡니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한 10명 이내 외부위원으로 구성하고요. 위원은 각 고등검찰청 검사당이 자, 위촉을 하는 겁니다. 사법경찰관은 심의위원회 출석해서 예, 의견을 개진할 수 있고요. 구체적인 운영에 관한 내용은 이제 향후 법무부령으로 예, 정해질 겁니다. 이렇게 됐죠. 자, 이 내용들이 이제 여기 검경수사권 조정에서 검사하고 사경관의 어떤 관계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됐죠?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겠죠. 자, 전문사 자문위원입니다. 이거는 뭐 이전부터 있었던 제도예요, 그죠? 이거는 이제 빠르게요. B급의 중요성을 갖고 있죠. 전문사 자문위원 직권이고 신청이고, 검사가 직권 또는 신청에 의해서 지정해서 참여하게 하고 자문을 들을 수 있죠. 각 사건마다 1인입니다. 이거 2인 하면 틀려요. 1인. 그리고 지정을 했다가 그 지정을 얼마든지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전문수사 자문위원 지정에 대해서 이의제기 가능한데요. 누구한테 한다고요? 고등검찰청의 검사장입니다. 이거 지방검찰청 검사장 하면 틀리고요. 그리고 취임이 권한입니다. 이 전문수사 자문위원은 뭐 서면 제출도 가능하고요. 또 직접 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 사건에 대해서. 자, 검사는 전문사 자문이 제출한 서면이나 의견 진술에 관하여 피해자 또는 변호인에게 서면이나 구술에 의해서 의견 진술 기회를 줄 수 있다고요? 주어야 한다고요? 주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까지 주라는 말이 없습니다. 이거 혹 1회 공판기일 전까지 하면 틀려요. 언제까지라는 말 없어요. 그리고 주어야 한답니다. 줄 수 있다 하면 틀려요. 이 두 개 점검하는 거예요. 자, 일단 피해자 들어가죠. 자, 피해자. 피해자의 개념, 이건 여러분 다 아시죠? 근데 여러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우리 수사가 시작되기 전은 피해내사자, 수사가 시작되고 나면 피해자, 기소가 되면 피고인, 그리고 형이 확정되면 수용자가 되는 거죠. 이 관계 보세요. 기소를 통해서 피해내사자가 피해자로 바뀜을 규정하고 있다. 기소를 하면 피해내사자가 피해자로. 틀리죠? 기소를 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으로 바뀐다는 것. 가장 기본입니다. 그 다음, 피해자의 시기와 종기. 시기는 시작 시점을 말하죠. 시작 시점. 언제? 범죄 혐의를 인정했을 때. 인지를 했을 때죠. 또 하나, 고소고발자수가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 지위를 갖게 돼요. 근데 여기서 2번입니다. 2번이 여러분 조금 힘들어해요. 모의고사에 출제를 하면 여러분 많이 틀려요. 여러분, 인지를 하면 수사가 시작되고 피해자가 된다 했죠. 그 인지의 개념입니다. 인지의 개념은 두 가지가 있죠. 실질적인지하고 형식적인지. 실질적인지는 여러분 범죄라고 판단하고 실제 수사를 하면 이게 인지다. 이게 실적인지. 형식적인지는 실질적으로 인지하고 난 뒤에 그에 따른 절차, 뭐 인지 보고서를 작성하고 또 검사의 경우에는 인지서를 작성하고 사건 수리, 입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을 했을 때 그때 인지했다 이렇게 보는 입장. 이게 형식적인지예요. 그러면 두 개의 차이는 수사 개시 시점이 달라집니다. 실질적인지는 내가 오늘 이거 범죄야 라고 판단하고 수사를 하면 이게 인지, 이게 실적인지. 그에 따라서 절차를 다 거쳤을 때 인지보고서 작성하고 그러면 사건 수리까지 했을 때 이때 인지다. 이게 형식적인지. 그럼 수사 시작 시점이 형식적인지로 보느냐 실질적인지로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이에 이루어진 수사활동이 위법이 될 수도 있고 적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자, 판례는 뭡니까? 판례는 실질적 인지예요. 따라서 인지 절차를 거치기 전에 수사를 했다 하더라도 그 수사가 위법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실질적 개념 됐죠? 넘어가고. 자, 종기입니다. 종기는 여러분 공소를 제기하면 피고인이 되죠. 그리고 불기소 처분해도 일반인이 되니까 수사랑 끝나는 시점이 되겠죠. 피해자 지위를 벗어나는 시점이 됩니다. 자, 밑에 관련 판례. 여러분 피해자부터 진술 거부권 고지 대상이 돼요. 자,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야죠. 진술 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에요. 그런데 진술 거부권이 기본권이라고 해서 고지받을 권리까지 당연히 기본권이 되는 건 아니죠. 고지받을 권리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요. 자, 법률의 규정이 있을 때 고지한다고요. 우리 법은 피해자부터 고지하라고 되어 있다고요. 자, 그러면 그 피해자의 시점이 언제냐 말입니다. 언제라고요? 실질적인지. 그렇죠? 이렇게 이제 쭉 연결되는 것을 잘 보시라고요. 자, 진술거부권 고지 대상에 대한 피해자 지위는 수사 견인 조사 등에 대해 범죄 혐의를 인정하고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때 인정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피해자 지위에 있지 않은 자에 대해서 진술거부권이 고지되지 아니하였더라도 진술의 증거 능력은 부정할 것은 아니다. 당연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피해자의 소송법상 권리. 자,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되고요. 우리 앞으로 어차피 할 거니까 마지막에 뭐 피해자에게 인정되지 않는 권리 정도 여러분 초점을 두고 보시면 돼요. 넘어가죠. 수사의 조건. 수사의 조건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습니다. 이제 수사를 수사기관이 할 때는 필요할 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필요할 때 수사를 시작하고 상당한 방법을 해야 돼요. 그럼 이제 필요할 때라는 게 언제냐. 범죄 혐의. 범죄 혐의. 범죄 혐의가 있을 때 그때 필요한 거잖아요. 앞번에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례하면 수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또 사경관도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식하면 수사를 하게끔 돼 있잖아요. 바로 범죄 혐의죠. 이때 범죄 혐의는 주관적 혐의입니다. 자, 비교하세요. 대인적 강제 처분을 가능케 하는 범죄 혐의는 객관적 혐의. 대물적 강제 처분, 압수수색 금정이요. 이것을 가능케 하는 범죄 혐의는 최초 단순한 범죄 혐의. 수사를 시작할 때 범죄 혐의는 주관적 혐의. 됐죠? 자, 그 다음에 공소리의 가능성. 여러분 범죄 혐의만 있다고 해서 수사가 필요한 거 아니에요. 범죄 혐의가 있고 또 공소를 제기하기 위한 그 가능성,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예 소송 조건이 불급이다. 그래서 공소되기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다. 공소되기 가능성 없죠? 수사를 하면 안 돼요. 이미 확정 판결이 존재한다. 공소되기 가능성 없죠? 수사하면 안 돼요. 공소의 가능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되는 것은 뭔데요?
친고죄하고 적고발 사건입니다. 친고죄나 적고발 사건은 고소고발이 있어야만 기소를 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아직 고소고발은 없지만 고소고발의 가능성은 있어요. 이런 경우에 지금 수사를 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문제죠. 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지금 당장은 고소고발이 없지만 향후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일단은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고소고발의 가능성이 없으면 수사를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고소고발이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그 가능성으로 수사를 제한한다 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한다. 제한적 허용설이 되는 거죠. 이게 다수의 판례입니다. 자, 보세요. 친고죄 적고발 사건에 있어서 고소고발 전 수사의 허용 여부 다수설.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 친고죄의 경우 고소가 없더라도 원칙적으로 수사는 허용된다. 그런데 고소의 가능성이 없는데 그때는 수사 허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CF에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행해졌더라도 위법하지 않다면 틀리죠.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행했다면 위법해요. 그다음 판례 여전히 제한적 허용설입니다. 다수가 판례 입장이 같아요. 친고죄나 세무공무원 등의 고발이 있어야 논할 수 있는지 이 적고발 사건이죠. 고소나 고발이 있기 전에 행해진 수사가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 그렇죠. 고소고발이 있기 전에 가능성만 있으면 수사는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럼 이번에 친고죄 적고발 사건에서 고소고발 전 수사에 의해서 획득한 증거의 증거력이 어떻게 되는가. 가능성이 있다면 수사는 허용되니까 증거력이 인정되죠. 그런데 가능성이 없다면 수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면 증거력이 부정되겠죠. 뭐 가능성을 가지고 판단하면 되겠네요. 자, 그 밑에 관련 판례. 여러분 조세범처 일반 사건의 세무서장 고발이 있기 전에 여러분 조세범처벌법은 뭐 적고발 사건 딱 하면 되죠.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를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자,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할 수 있고요. 검사의 조서, 그 조서 등본 고발의 가능성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졌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수사는 적법이죠. 따라서 맨 마지막에 증거 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자, 그 밑에 판례. 자, 1번에 수사기관이 고발에 앞서서 조세범 철배반 사건 수사를 할 수 있는가? 아, 당군요. 고발 있기 전에 수사를 해도 된단 말이에요. 고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그 수사를 했어요. 이제 기소를 검사가 하려고 합니다. 적고발 사건은 고발이 있어야 기소하잖아요. 그리고 검찰이 요청을 합니다. 고발 좀 해달라고. 세무서장에게. 세무서장이 고발을 했습니다. 검사가 기소했습니다. 적법인가? 적법 유효죠. 왜? 고발받아서 기소했으니까. 세무서장이 자발적으로 한 게 아니고 검찰이 요청해서 하지 않았냐? 요청해서 해도 됩니다. 검찰의 요청, 그리고 고발, 그리고 공소제겠죠? 공소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는 없다는 것. 많이 나오는 판례죠. 자, 2번. 우리 출입국 관리법 적고발 사건. 이거 먼저 아셔야 되죠. 출입국 관리법 적고발 사건. 따라서 출입국 관리 사무소장 등의 고발이 있기 전에 수사 가능한가? 가능하다. 고발의 가능성이 있으면 수사할 수 있다 했죠? 오케이. 자, 넘어가서 상당성. 수사는 상당한 방법을 한다는 겁니다. 그 상당한 방법이란 게 뭐냐? 자, 상당한 방법. 신의 측과 비례의 원칙 이야기하죠. 그 중에서 신의 측에 걸리는 내용 바로 함정사입니다. 자, 함정사 바로 들어갈게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A급이에요. 자, 함정사. 학설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하는 A급이죠. 자, 뭐. 자, 다설은 함정사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해요. 기회 제공과 범위 유발. 그런데 우리는 판례가 중요하죠. 판례는 범위 유발형만 함정사라고 본다. 됐죠? 범위 유발형만. 자, 위법성은요. 범위 유발형 함정사가 위법하다라고 합니다. 범위 유발형 함정사는 위법하다. 자, 판례 논리. 자, 범위 유발만 함정사. 바로 이것은 위법하다. 그러면 위법한 함정사를 통해서 공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느냐?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니까 공소기각 판결로 종결한다. 됐죠? 이 공소기각 판결을 뭐 공소기각 결정 또는 무죄 판결 이렇게 가면 틀립니다. 특히 무죄 판결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증거능력에 미치는 효과. 자, 범위 유발형 함정사란 위법사죠. 이를 통해서 증거를 확보했다면 위법수입 증거니까 증거능력이 부정될 겁니다. 그 다음 수사 비례의 원칙. 수사 비례의 원칙. 자, 이 중요성인데요. 이 비례 원칙은 수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공익하고 수사를 통해서 침해되는 사익, 이게 적절하게 균형을 맞춰야 된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이 비례 원칙은
동의나 승낙을 얻어 사는 임의수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뭐 법익을 침해하는 강제사의 허용 여부를 판단할 때 훨씬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비례의 원칙은 어떤 사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다? 강제사. 이걸 임의사로 바꾸면 틀려요. 다음 관련 판례. 자, 이 법안 함정사에 기한 공소제기 효력 무효죠. 법원은 어떤 재판한다고요? 공소기각 판결. 이것 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 함정사에 관한 중요 판례. 자, 1번에 범위 유발형 함정사는 위법하죠. 기회 제공의 함정사는 적법하다는 것. 이건 여러분 다 아시고요. 자, 부축배기. 부적이죠. 적법이고. 왜? 이거는 기회를 제공한 것이었으니까. 그 다음 인지를 하고도 바로 체포하지 않고 추가 범행을 기회를 제공한 거죠. 추가 범행 기회를 제공하고 추가 범행이 많이 늘어난 뒤에 체포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사가 아니에요. 왜? 추가 범행 기회를 제공한 것이니까. 디귿번. 여러분, 이미 발생한 범죄 범인을 검거하기 위해서 정보원을 이용해서 검거 장소로 유인을 했다. 이게 함정사인가? 아니에요. 자, 함정사의 개념 정확히 잡아보세요. 뭐? 범죄를 범할 생각이 없는 놈을 범죄를 범하도록 부추겨가지고 범인을 유발시킨 뒤에 요놈이 범죄를 범하니까 이것을 검거하는 거죠. 이게 범위 유발형 함정사고 이게 위법한 사안 아닙니까? 지금은 이미 범죄를 범한 놈을 검거하기 위해서 정보를 이용해서 검거 장소로 유인을 한 거잖아요. 범죄에 범할 생각이 없는 놈을 범죄에 범하도록 부추긴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건 함정사가 아니에요. 적법한 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노래방 도우미. 이것은 뭔데요, 여러분들? 노래방 도우미는 범위 유발형 함정사였죠. 그죠? 그러니까 위법한 겁니다. 이거는 기본 강의에서 다 설명했던 것이기 때문에 설명은 하지 않고 이 정도 하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 사인이나 함정사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 사례인데요. 자, 이거는 뭡니까? 일반인이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일반인이. 사인이 함정을 판 게 아니고 일반인이. 그러면 이거 사인에 대한 함정사, 사인에 대한 함정사 요거 위법성에 대한 판단 기준 이것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사인이 이제 함정을 파놓고 그리고 이제 수사기관이 이놈을 이제 검거한다는 거죠. 수사기관이 함정을 판 게 아니고 그러면 이게 위법한가 아닌가 이런 것을 판단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겠죠. 신중하게 판단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됩니다. 그래서 1번의 맨 마지막 종합하여 판단. 이거를 일반화시키세요. 어떤 것을 물어보던 간에 지문에 종합적 고려 판단이란 말만 나오면 무조건 옳은 지문이에요. 어떤 내용을 물어보던 간에. 그 다음 2번에 자, 이건 여러분 사인과 사이간이 뭐라고요? 직접 관련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포인트죠. 직접 관련이 있다. 자, 일반인 범죄를 유인한 자하고 사이간이 직접 관련을 맺고 있다. 그럼 이거는 뭐? 위법한 함정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디귿번요. 범죄를 유인한 자 일반인과 사인이 관련을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 적법한 사가 되는 겁니다.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에요. 그러면 니언디건 어떻게 판단한다고요? 관련을 맺고 있는 유인자인지 맺지 않은 유인자인지를 가지고 판단한다. 그 다음 리얼번에 자, 사인과 관련을 맺은 상태에서 그 밑에 줄 유인했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즉 맺지 않았다는 거죠. 따라서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고요. 그 다음 미연번에 자, 관련 없이란 말이 나오죠. 사인과 직접 관련이 없이 사적인 동기죠. 따라서 위법한 함정사가 아니에요. 그 다음 B번에 자, 뇌물 공여자 함정교세 한 것이 하나. 자, 뇌물을 줄 생각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뇌물을 주는 것처럼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놈은 뇌물인 줄 알고 받아먹은 거예요. 이 경우에 이 뇌물 수산자의 어떤 책임이 없는 거냐, 그지 뇌물 수재가 안 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인이요 뇌물을 주는 것처럼 함정을 판 거죠. 뭐 사인에 대한 함정이에요. 근데 이놈은 뇌물인 줄 알고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인이 함정을 봤으니까 이 사인과 사인이 관련을 맺고 있습니까? 전혀 맺고 있지 않아요. 관련을 맺고 있다면 그런 위법한 함정사가 되겠죠. 관련을 맺고 있지 않고요. 이놈이 그냥 함정의 바트를 그런 너희들로 뇌물을 주는 것처럼 했고 이러면 뇌물을 이제 받아먹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함정사입니까? 이번 함정사입니까? 아니죠. 관련을 맺고 있지 않으니까. 또 이런 경우에 뇌물을 수사한 자의 책임이 혹 없습니까? 아니죠.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는 전혀 아니죠.
뇌물수자의 죄책을 져야 되는 거예요. 됐습니다. 뇌물 공여자들의 함정교사란 사정은 책임을 면하게 하는 사유가 될 수 없다. 자 넘어가서 이제 사이 단서입니다. 먼저 변사다금시가 나와요. 이제 사를 시작하게 된 원인인 사이 단서인데 변사다금시요. 자 1항에 변사다 또는 변사에 의심 있는 사체가 있다면 자 누가 검시한다고요? 검사가 검시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고요? 해야 합니다. 검사 그리고 검시해야 한다. 검사 자리 잘 보세요. 그리고 검시해야 한다 잘 보세요. 할 수 있다라고 가도 틀리고요. 검사가 사경관 이렇게 가도 틀립니다. 또 하나 검시를 할 때는 영장이 필요 없어요. 왜? 아직 수사를 시작하기 전이니까. 근데 2항 보세요. 2항. 자 검시를 했고 범죄 혐의를 인정했다라고 했죠. 범죄 혐의 인정 인지입니다. 그러면 수사로 넘어왔죠. 인지를 하면 이때 자 금정이라고 돼 있죠. 금정은 강제사입니다. 영장이 필요해요. 그런데 긴급을 요할 때는 영장 없이 금정 가능하다. 됐죠? 영장 없이는 검정이 불가능하다 하면 틀립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영장 없이 검정 가능하다. 그 다음에 검사는 전 2항 두 개의 항에 대한 처분을 사경관에게 명할 수 있다. 사경관은 대행검시권자가 되는 것이죠. 향후 이런 조문들도 다 이제 바뀌어야 되겠죠. 앞으로 바뀔 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군데군데 계속 시정을 하겠죠. 개정을 하고. 상당히 좀 골치 아프단 말이에요. 자 이제 불신검문. 자 불신검문은 여러분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에 있는데 불신검문. 자 바로 본문을 보겠습니다. 자 불신검문의 대상입니다. 대상 여러분 암기하고 있으셔야 돼요. 어떤 범죄를 범했거나 또 범하리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또 이미 행해진 범죄나 또 행해 치려고 하는 범죄에 대해서 그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자. 됐죠? 이거 정확하게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범했거나 범하리 하고 있다고. 행해진 범죄나 행해 치려고 하는 범죄. 이 둘 다를 딱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불신검문의 방법. 정지. 강제력에 의해서 정지시키는 것은 허용되지 않아요. 왜? 아직 사를 개시하기 전이죠. 수사의 단수입니다, 지금. 그 다음 여러분 강제력에 의해서 정지시키는 거 안 되는데요. 정지를 요구했는데 그냥 그대로 지나가면 어떻게 할 거냐. 좀 이따 판례 볼 건데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정지시키는 거 가능하죠. 이게 어떤 방법이라고요? 앞을 가로막는 것. 좀 이따 볼게요. 그 다음 질문입니다. 이제 정지를 했죠. 그럼 이제 정표를 제시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경찰관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불신검문 하려는 것이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검문자가 충분히 알고 있다면 그때는 신분을 표시하는 정표를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문을 해도 적법하다라는 판례 좀 이따 볼 거예요. 되게 중요한 판례고. 그 다음 진술거부권 고지할 필요가 없죠. 왜? 자 앞으로 정리했죠. 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에게 보장된 기본권이지만 고지는 입법적인 뒷받침이 필요한 거예요. 법률을 규정했을 때 고지하는 겁니다. 누구부터 고지한다고요? 피해자부터. 아직 피해자가 아니죠. 고지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런데 진술거부권은 모든 국민이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진술거부권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답변을 강요하면 안 돼요. 자 밑에 답변 강요 금지. 밑에 관련 판례 중요합니다.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는 상당한 방법으로 대상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리고 흉기 소지 여부를 조사할 수도 있죠. 그 밑에 자 사회통념상 용인되어 있는 상당한 방법은 자 앞을 가로막는 방법이다. 자, 그 밑에 불신검문 대상자 해당 여부를 판단할 때 혹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의 범죄 혐의가 필요한가? 필요 없다. 체포나 구속에 이를 정도까지의 범죄 혐의는 필요 없죠, 그죠? 아직 수사를 개시하기 전이니까요. 그 다음 밑에 경찰관이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불신검문을 하였으나 근무하는 사람이 경찰관이고 근무하는 이유가 범죄에 관한 것임을 피고인이 충분히 알고 있었다 보이는 경우에는 신분증을 제시하지 않고 그 불신검문을 해도 위법한 공무집행은 아니다. 되게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동행요구. 자, 사유입니다. 사유. 불교죠, 불교. 분리교통방해. 됐고요. 동행요구 거절할 수 있죠. 그리고 형사소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신체를 구속당하지 않습니다. 왜? 아직 수사를 하기 전이잖아요. 수사의 단서 아닙니까? 그래서 동행을 해가지고 데리고 갈 때 경찰 장구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수갑이나 보석 말이죠. 안 돼요. 그 다음 절차. 자, 1번은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2번.
변호인의 도움받을 권리 있다는 것을 동행을 해가지고 데려갔다면 알려야 됩니다. 이거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죠? 변호인 도움받을 권리 있다는 것을 알려라. 그리고 한 개, 6시간을 초과하여 머물게 못합니다. 6시간까지는 머물게 하는 게 가능하죠. 그런데 이 머물게 한다는 것이 한 장 넘어가서 구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 소지품 검사, 흉기 소지 여부에 대한 조사는 명물에 규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흉기 소지를 제외한 일반 소지품은요, 명물에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학설이 대립이 있어요. 명물에 규정이 없다는 것 정도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 자동차 검문, 자동차를 정지시켜서 그 동승자나 운전자에게 질문을 던지는 것을 자동차 검문이라고 합니다. 교통 검문은 우리 도로교통법 위반요, 일시정지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 다음 경계 검문은 범죄 예방입니다. 범죄 예방, 그리고 일반 범죄의 어떤 검거, 그리고 긴급 수배 검문은 특정 범죄자를 검거하기 위한 검문입니다. 개념 정도만 한번 비교해 주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하고 10분 쉬었다가 하도록 하죠.